2021년 12월 1일 수요일 때를 따라 드리는 기도 66번째입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 17:11 And I am no longer in the world, but they are in the world, and I am coming to you. Holy Father, keep them in your name, which you have given me, that they may be one, even as we are one.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와는 다른 존재인 배우자를 내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계속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저처럼 말하고, 저처럼 생각하고, 저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며 강요하니까 저도 또한 배우자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은 우리 부부가 하나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나 되는 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죄인끼리 하나 되어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새 생명을 잉태하는 부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크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른 다양성이 공존하되 조화롭게 통일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부부가 충성된 종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배우자와 하나 되기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인내하게 하옵소서. 배우자를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